네, 컨슈머입니다. 컨슈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 다른 과목들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죠. 러스트에서는 컨슈머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1 to 100에서 이렇게 이게 이트레이트죠. 이트레이트이고 이 부분이 이제 컨슈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이트레이트가 임플멘트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에요. 그것을 컨슈머라고 표현합니다. 볼까요? 컨슈머 그걸 메서드 which iterators can implement. 우리 소비자예요. 우리가 컨슈머를 다른 데서는 또 서브스크라이브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리스너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트림 X 콜백이나 X 스트림에서 다뤘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컬렉트라고 하는 것은 모집하는 거예요. 모아서 컬렉션을 리턴합니다. 컬렉션이 무엇인지 요거는 또다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텐데 뭐 어레이라든가 벡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컬렉트예요. 컬렉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에러가 뜬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우리 타입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스트는 타입 시스템이니까 타입을 지정해야 돼요. 어떤 타입 컬렉트해서 리턴되는 값의 종류가 여러하다라고 지정합니다.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 하나만 찍고 어떤 경우는 두 개를 이렇게 찍어요. 이런 신택스가 타입 힌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따로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타입을 지정해 준 거예요. 벡터이고, 그리고 벡터의 엘러먼트는 i32이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레이입니다. 그죠? 다른 언어에서 어레이라고 말하는 것이 벡터예요. 그리고 러스트에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엘러먼트가 픽스되어 있는 거. 본질적으로 임뮤터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기 컬렉션이 들어가 있는 벡터이고 벡터의 엘러먼트가 무엇인지는 러스트 네가 한번 파악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주 잘 쓰게 되는 노테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greater than 42, find라고 하는 collect 말고 이번에 find라고 하는 컨슈머예요. 이 컨슈머는 요것을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close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클로즈입니다. 클로즈는 아규먼트를 이렇게 버티클 바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즈하고는 조금 달라요. 러스트의 클로즈는 조금 다르고 조금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또 클로즈 항목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파인드는 이 펑션을 아규먼트를 받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이얼 오더 펑션이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요거 동작하는 것을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일단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sum 혹은 none, found match 여기에 리턴됐죠. 여기에 리턴된 겁니다. 그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0에서부터 10까지다. 그러면은 이렇게 no match found가 되겠죠. 요겁니다. no match found. 요 뒤에다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no match found. 이렇게 하게 놨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거의 역할인데 다시 배우로 돌려놓게 돌려놓고 볼 텐데 얘가 리턴하는 게 뭐라는 말이에요? 얘가 리턴하는 것이 여기에 담기잖아요.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옵션이라고 얘기해요. 옵션 데이터 타입이에요. 옵션. 아니, 옵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 하스켈 같은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는 개념인데 그것도 또 이후에 또 사실 살펴보긴 하겠지만 지금 또 말이 나왔으니까 좀 보죠. 요것들을 우리가 좀 바꿔서 보죠. 뭐 어떻게 바꿔서 보느냐니까 지금 이 뭔가를 리턴하고 있잖아요. 리턴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를 소비를 하는 거죠. 요것을 아예 다 지워버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메인인데 요 메인 이름을 바꿔줄까요? 뭐냐면 my function my로 하고
여기서 my를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 ln 해서 그리고 이걸 우리 가져온 뭔가 아규먼트를 가져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메인에서 my에서 받은 것 이것을 let 해서 a라고 합시다. 그리고 a로 출력하니까 그죠? 이렇게 동작하도록 한번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니까 동작이 되던가요? 일단 my라고 하는 것을 function my를 호출할 때 argument는 쓴다고 할 게 없죠. 근데 뭔가 return은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리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세미콜론. 그죠? let a equal 해서 요렇게 a 요렇게 해주거나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리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리턴 된 것을 여기다 담아서 요렇게 출력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오류 메시지가 떠 있는데 뭐라고 떠 있나요? 리턴 타입을 지정 안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턴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리턴 타입 지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서 타입 i32 일단 i32라고 적었어요. 그냥 적어 보면은 뭐라고 뜨느냐니까 미스매치드 타입. 타입이 미스매치란 말이죠. 얘가 리턴하는 것은 옵션 이걸 리턴하더라는 거죠. 그죠? 인덱스 타입. 그러면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리턴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제너럴한 표현이잖아요. 제너럴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i32를 리턴한다. 그죠? 근데 옵션에 i32란 게 있나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인티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이제 한번 돌려보죠. 그러니까 또 에러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옵션 i32 cannot be formatted with default format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can default format로 포맷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요거 넣어주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끝나는 마침표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일단 에러 메시지는 없어요. 없으면서 sum32라는 게 나타났죠. 이렇게. 그죠? 여기 옵션 데이터 타입입니다. sum이거나 none이거나 다시 이것을 100이 아니라 10으로 바꿔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타나는 것이 뭐죠? none 나타났습니다. 옵션 데이터 타입은 sum이거나 none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 보시는 건 매치의 신택스는 이렇게 쓰는다는 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치 다음에 여기 뭔가 들어오고 이게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실제 실행되는 바디는 이 부분입니다. sum, none. 그리고 이 sum의 이 부분은 뭐예요? 이 타입은 러스트는 네가 한번 알아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x가 돼 있고 이렇게 별표 x로 해놨어요. 요 별표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이 별표의 역할에 대해서 디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빌드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보죠. 이번에 폴드라고 하는 겁니다. 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 4, 폴드, 0. 이번에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sum과 x, sum 플러스 x return. 보시면은 요게 펑션입니다. 펑션은 펑션인데 무슨 펑션이냐니까 close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close. 그렇죠? 근데 그 펑션인데 바디에 뭐가 없어요? 그게 요 클리 브라켓이 안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pad arrow 펑션하고 비슷한 문법입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의 pad arrow 뚱뚱한 화살표 기억나시죠? 요게 동작하는 거는 폴드 RxJS에서 다루는 폴드와 동일합니다. 결과 이렇게 나오죠. 0과 1을 더하고 1과 2를 더하고 3과 3을 더하고 그죠? 그래서 폴드 제로 스맥스 이렇게 동작이 되게끔 구성이 됐습니다. 요게 컨슈머이고 이 컨슈머들은 뭐 수백 개가 있어요. 요 수백 개의 컨슈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